네네. 여러분들이 디저트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. 어 지금? 진짜 제방에 루프스틱 불러가듯이 네네. 진짜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는데요. 네. 그건 금강산이기 때문에요. 정말 아름다운 노래는 식전이 식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? 정말 우리가 빵만 가지고 그리고 또 고기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. 그냥 우리 신정환 네. 아나운서가 되게 배고프거든요. 어 배고픈데도 제가 잊었어요. 배고픔을. 점심도 안 먹고 배고플 줄 모르겠어. 아름다운 음악과 네. 아름다운 이 공연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네. 아름다운 대한민국 상의 애국자 분들과 함께하니까 네. 정말 이 밤이 가장 네. 행복한 밤이 되었습니다. 아, 정말 마음이 네. 풍요로워졌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요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네. 정말 그 음악 계통에서는 또 이렇게 연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세스폰 하게 되면 우리 또 김덕 교수고 김덕 교수하면 세스폰 네. 연주가 아니겠습니까? 네, 존 케네디도 대한민국에 왔다가 울고 갈 그런 모습도 정말. 진짜 네, 잘생겼어요. 네, 스타일리시합니다. 많이 필요 없습니다. 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김덕 네. 교수의 세스폰 연주 시작합니다. 박수 네. 보내시죠. 네.
멋진 연주 앵콜 하나 더 부탁드리겠죠? 네, 바로 앵콜 하나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덕 교수가 대한민국 국내 정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해줬죠. 흥이 넘칩니다. I can't stop the love you.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그 공명을 딱 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의 주인공